다음 두 번째 운동은 방금 전 영상에서는 누워서 하셨지만 이번에는 짐볼 위에 앉아서 하는 코어 엑서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짐볼을 엉덩이 밑에 놓으시고 앉아줍니다. 다리는 무릎과 발 위치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발은 바닥에 고정을 시켜놔야 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밑에 끌리지 않는 방지판 같은 것을 놓아주시고 발을 놓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펴주시고 양쪽 손을 어깨에다 올려줍니다. 올려준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을 만큼 뒤로 넘어가되 턱은 당겨줍니다. 당겨준 상태로 10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합니다. 자, 원위치가 되셨으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도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위치. 이 동작을 3회에서 5회 반복을 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배에 힘이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시죠? 다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위치. 중요한 거는 이 자세는 뒤로 갈 때, 앞으로 숙일 때 항상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